6월 4일 나 홀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제목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멀리하며 살아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호와는 누구를 미워하시며 싫어하십니까? 첫 번째, 교만한 눈을 싫어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눈은 눈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눈이 나타내 주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지요. 특별히 교만한 눈은 금방 표시가 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교만한 눈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용납하지 말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거짓된 혀입니다.
거짓된 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혀를 말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혀를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이면 안 되죠. 항상 진실해야 하며 사실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혀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세 번째,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무죄한 자는 죄가 없는 자입니다. 죄가 없는데 폭력을 행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죽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손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폭력은 죄다. 그렇죠. 폭력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니지요. 네 번째,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범죄하게 되고, 마음을 지키면 죄에서 벗어납니다. 마음이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하여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마음이 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방법을 찾아내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방법을 찾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입니다. 선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선한 일에는 소극적이지만 악한 일에는 적극적입니다. 성경을 읽는 일에는 소극적이지만 죄 짓는 일에는 적극적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 구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증인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형제 사이를 이가 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간질에 걸려들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도 이간질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간질하는 형제에게 속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첫째, 겸손한 눈을 가지십시오. 둘째, 진실한 입술이 되도록 하십시오. 셋째,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되십시오. 넷째, 악한 마음보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다섯째, 선한 일에 적극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여섯째, 사실을 말하는 증인이 되십시오. 일곱째, 형제를 건강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함께 싫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에 우리가 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겸손한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입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음보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에 적극적인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을 말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건강하게 만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과 절규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따라 온전한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 9시에 성경 읽기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호와 살롬.